오늘은 초월세 편 자연들의 행복 가꾸기는 지금 이 보이는 이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?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 들찔레꽃 향기 들찔레꽃 나무입니다. 지금 보다시피 사다 심은 지 한 3년 정도, 사다 심은 것이 아니고, 산채해서 가져다 심은 것이 한 3년 정도 되었는데, 위를 키우고 조금 장식처럼 그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크기는 잘 컸어요. 그런데 보다시피 이렇게 휘어졌지요. 이거 휘어진 것을 제가 오늘 바로 잡고 지금 보기 좋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. 이렇게 가죽 장갑을 끼고 말입니다. 가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네요. 하기가 좀 까다롭는데 이쪽에서 철사를 밀어가지고 저쪽에서 당기면서 말뚝을 하나, 기둥을 하나 앉아리 박아서 단계에 넣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바로 세도록. 지금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있는 이 철사를 그려서 저리로 당길 생각이거든요. 지금 한참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해수매기. 이것은 지금 올라온 이 해수매기는 끊어서 과거에는 많이들 먹었지요. 배고픈 시절에. 저쪽에 보면. 먹어보면 살짝 지근합니다. 직감놈이 안 쓰고 그렇게 대기겠어요. 이렇게 선물했어. 그 정도 하면은 다릅니까? 바르면 바로 대답을 해야지. 여기 싹 빠져 올려서 어떻게 위에서 아, 그래도 매시면은
자, 이렇게 해서 뭐 읍살이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. 올해는 좀 보기 좋게 예쁜 꽃을 피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향기를 잘 지게 줄도록 믿습니다.